마모 형 어디서 자나요? 다른 방에서 자요. 굉장히 배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어. 우와 기분 좋아. 그래 당연하지.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 하지만 요즘 범선을 쓰다니 대체 어떤 나라야 여긴? 이바셋이 배라면 범선 아니야? 전에 책에서 읽었거든. 우리나라에는 강도선이라는 감마에너지로 달리는 배가 대부분이야. 세실의 나라는 이상한 곳이군. 감마선으로 달리는 나라에 방사능으로 갔다가 네 달리는 배랍니다. 그래 더 가까이서 보자. 자 가까이서 보도록 합시다. 어? 아니 티에라! 티에라 있다. 내게 있어 이것이 정말로 옳은 길일까? 분명히 나는 디오라 왕국에 봉사하는 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건가 나는? 너! 내 동료가 되라! 딱 이래야죠. 내가 지켜줄게. 다시 내 기사 친구 칭호를 복귀시켜준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 악마가 되라고 하는 건가? 왜? 너희는 왜 그래 티에라? 뭔가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던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티에라 왠지 굉장히 슬픈 표정이었어. 마치 스스로 자신을 질책하는 듯한. 그것은 티에라님! 뭐야 해적 나왔나? 듄의 잭스트님이 부르십니다. 이번 임무에 대해 작전 회의를 하신답니다. 알았다 꼭 가마. 그럼 여러분 나는 일이 있어서 이만. 피나 모처럼의 배여행이니 마음껏 즐겨. 응 고마워 티에라. 그래 가버렸어 티에라. 응 여기는 내 문명의 발전이 약간 덜 된 약간 미개 지역인 것 같네요. 보니까 미개척 지역. 그니까요 병사라면서 왜 보고를 받지? 뭐야 그날 아닐까? 기사 칭호를 박탈당해서. 여자가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건 그날 아닐까? 그날? 오늘 티에라 무슨 기념일이야?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응 뭐 무슨 기념일이야. 응 피나도 가르쳐줘. 그게 피나 알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걸 말하면 피나 분명 내가 싫어질 거야. 그런 일 없어. 정말? 응 정말 할 수 없지. 가르쳐줄게. 귀 좀 빌려줘. 응 너 생리 안 하지? 오늘 마법의 날이야 마법의 날. 소근소근소근. 응응응 띠용? 믿을 수 없어. 셋이 은큼해. 아 그래서 싫어질 거라고 했잖아. 그래 싫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싫어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응 그랬으면서 듣고 나니까 저러고 있어. 변덕쟁이네. 아무 그날이 뭔지 설명 좀 해달라고요? 마법에 걸리는 날이에요. 마법사의 마법에 걸리는 날입니다. 마법이 뭐냐고요? 그거는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보세요. 제가 무슨 생리를 합니까? 여기는 지금 못 들어가네요? 안되는군. 다른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네 이곳저곳 살펴볼게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보네. 배안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여기저기 돌아봤더니 피곤해. 마무는 마법 얼마에 한번 씀? 아니 누가 진짜 신고를 했네. 응 배안은 보기보다 훨씬 넓더라. 포함. 이런데 남자들은 다 마법을 쓰잖아요. 마법사잖아. 솔로분들 마법사 아니에요? 왠지 피나 졸려.
그래, 서쪽 대륙에 도착하면 또 보도 여행이, 도보 여행이 될 것 같으니 배에 있을 때라도 편히 쉬어둘까? 찬성! 얘들 계속 쉬네? 요새 경쟁률이 너무 올라서 30으로는 안 된대요? 40까지는 돼야 되나? 35. 디오라이브들을 출항한 선세터는 순조롭게 왕도 서쪽에 펼쳐진 파스트랄해를 횡단했다. 나는 옛날 그들의 범선 여행을 약간 들뜬 기분으로 즐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피나 로렌 철부지는 나이 이상으로 즐기는 것 같지만,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 선세토는 무사히 서쪽 대륙의 항구 도시 세라에 기항했다. 두둥. 우와, 오랜만에 보는 대륙이야. 그래, 역시 바다 위보다 대륙 쪽에 엘프인 내겐 편하네. 꽤 즐겼으면서. 응? 뭐라고 했어, 셋이? 아, 아니, 로렌도 조용히 있으면 꽤 멋진 남자라고. 당연하지, 엘프 남자가 인간 따위하게 생긴 걸로 질 리가 없잖아. 뭐라고? 인간 남자가, 네, 엘프 남자가 인간 따위한테 질 리가 없대요. 아니, 뭐야, 엘더스크롤 시리즈 보면 질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딱 지는 느낌인데? 네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피나? 시내로 가서 여행 준비를 하자. 그럴까? 그리고는 다시 육지를 따라 서쪽으로 떠나야 돼. 그러려면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해둬야지. 응, 피나, 이제 새 지팡이가 갖고 싶어. 나도 좀 더 좋은 활과 화살을 갖고 싶어. 오, 새 지팡이가 갖고 싶다고? 어떤 지팡이지? 좋아, 그렇게 정했으면 얘기 끝. 다 같이 시내의 가게를 돌아보자. 응? 선발대 전원 정렬 끝났나? 응? 뭐야? 네, 듀네님. 테마를 터볼 때 집합 완료했습니다. 뭐냐, 디에라! 그 불분명한 호령은! 며칠 전까지 기사했던 자가 그런 대답밖에 못하다니! 안심한 녀석이군! 이러니 가디스님이 한탄하시는 것도 당연해! 띠용. 와무의 지팡이 얼마나 큰가요? 장난 아니죠? 다리급이 다리급. 하지만 가디스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너같은 쓸모없는 자에게 이렇게 토벌대의 선봉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주셨어. 알고 있겠지, 디에라? 너는 어떻게든 이 임무를 성공시켜 가디스님의 배려에 보답해야만 한다. 알고 있습니다, 디네님.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티에라는, 네, 이미 개조당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뭐냐, 베지터가 회복했던 막 그 회복실처럼, 네,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얘도 티에라도 개조 한번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임무는 왕도 약탈을 깨하는 도적들의 아지트 테일 마을을 빨리 못해! 마을을 태워 마을 사람을 몰살시키는 일. 그렇다! 그것을 위해 많은 병사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가 줬다! 감사합니다. 좋아, 그럼 다들 진격한다! 네! 듀넥 잭스트님! 네, 신체 개조 당한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네, 그 아까 전에 누구였지? 가디스? 가디스한테 이렇게 복종하는 거죠, 보니까. 또 도적단이라도 나타났나? 하지만 뭔가 낌새가 이상해, 티에라. 몹시 슬픈 얼굴이었어. 이거 막아야겠다. 듀네 잭스트 저거, 네, 죽이고 난 다음에 티에라를 갖다가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가디스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돼야겠죠? 어? 꼬맹이들이 있네요. 이 게임 이상해. 여캐는 남자처럼 그리고 남캐는 이쁘게 그리고. 살짝 여성향스러운데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그럴 수도 있죠. 쟤는 왜 벽 보고 서 있지? 자, 갑시다.
여기는 세라씨, 오빠들도 여행자? 어 그래, 나 여행자야. 네, 여성향이라도 게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 뭐. 맞아요. 아 바쁘다 바쁘다, 빨리 식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밖에서 돌아올 텐데. 진짜 과거로 돌아온 건가? 아니면은 그냥 공중으로 떠올라간 건가? 목욕신 되게 아쉽죠? 내일을 위해서 네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목욕신을 갖다가 마무 옷 준이랑 데이트 가서 산 옷이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네 원래 집에 있던 옷이고 네 그 뭐냐 그 찜질방 옷 있잖아요. 그거는 산 거예요. 왜 얘네들 다 쉬었나? 클래스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검투사로 바꿀 수 있네. 궁사로 바꿀 수 있죠. 얘네도 안 쉬었네 지금 보니까. 쉬어야겠다. 검투사 만화요? 검투사 만화가 있어요? 설마 그건가? 마치? 난 싸우고 싶어 너와 함께! 원하지 않는 결말로 끝나버렸네. 우리 둘 다 살아버렸어.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저기 성혁이 봐. 마치. 진짜 근데 네 그 정도 유행어를 남긴 거 보면은 명작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더럽고 어쩌고 떠나서 네 아닌가요? 매직 플레이트, 케블러 베스트, 카이논의 원피스? 아이템 이제 바꿀 수 있나 보네요. 그레이트 소드, 아이언 스피어, 콤포지트 보. 로리의 스테키? 로리의 스테키가 뭐야? 포션을 10개 정도 사줍시다. 마모 얼굴 약간 겐고로 스타일이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에?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다 빼줄게요. 컴포지트 보고 있었지. 매직 플레이트. 네. 왜 다 벗기냐고요? 아이템 다시 맞춰주려고요. 안 돼요? 셋이. 매직 플레이트, 케블러 베스트? 장비 못해? 아, 얘네들은 매직 플레이트 장비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보니까 아이템이 두 개 더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아, 하나 더 있네. 그걸로 봐서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료가 되는 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지? 이거 장비 못하네. 로리의 스테키는 장비 못하네요. 아이언 스피어. 파르시아 크레이스 요걸로 장비해줍시다. 그리고 로렌. 로리의 스테키는 뭐지? 됐어. 이제 아이템 다 장비를 해줘야겠죠. 다시 매직 플레이트 장비 그리고 파워글러브 장비
매직 플레이트 장비, 로리 스택기. 프로키온 로브 팔아버립시다. 시더로드도 팔고요. 나머지 살 거 없네. 가자. 새로운 지팡이랑 옷을 사줬죠. 역시. 어? 여긴 뭐야?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대한 사정령은 우리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제? 어 여기 설마 카지노는 아니겠지? 아야 아니네. 하긴 뭐 교회 밑에 카지노를 열어둘 리가 없죠. 아 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어가지고 카지노인 줄 알았네. 네 새로 얻는 네 캐릭터 장비겠죠. 여긴 뭐 없겠지? 밖으로 나와볼게요. 밖으로 나와보도록 합시다. 정령 찾으러 가야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뭐야 이 자식은. 아 숨어있는 거야? 아니 살 거 다 샀잖아. 왜 저 뭘 더 사라는 거야 도대체. 위로? 어? 난다! 뭐지? 아 요정이야 요정? 내일은 다시 비더레드 가시죠. 밖에 나가고 싶어. 그래? 다시 한번 하늘을 모두랑 함께 날고 싶어. 뭔가 있어. 누구? 어? 사람이 조그만 인간이 새장 속에? 새장 속에? 그니까요 저 정도 천장이면은 저 정도 네, 철창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욕하는 거야 지금? 요정? 요정? 뭐야 그게? 세실은 모른단 말이야? 옛날 얘기나 동화에서 나오는 지어낸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아 그래. 아 그래. 하지만 어째서 숲의 요정이 이런 곳에. 호호! 와! 여행자님, 절 사주세요. 오, 사달라고? 얼마니? 잠깐만, 나 돈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꽃의 요정 입찰 갑니다. 입찰 가겠습니다. 일단은 네 19키부터 시작할게요. 뭐? 뭐? 나는 보시다시피 꽃의 요정. 청소도 빨래도 할 수 없고 요리 또한 할 수 없어요. 뭐야 그럼 아무도 안 사겠네. 하지만 절 사주신다면 저 열심히 일할게요.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오. 그러니 제발 절 사주세요. 절을 사서 여기서 꺼내주세요. 요정님 불쌍해. 분명 비를 헤매는 거 길을 헤매는 거 인정하는 사람이 붙잡아서 팔아버린 걸 거야. 그래서 인간은 싫어. 부탁입니다 여행자분들 절을 사주세요. 사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까. 자, 이라샤이바세!
에이 나니까 사가시모노 데모? 하 실례합니다. 이 세장 안에 있는 요정을 사고 싶은데요. 오 객삼 그 요정은 여기서도 흔치 않은 고체 요정. 요정 매니아라면 무척 기뻐할 물건 있죠. 원래는 손에 넣기가 힘들어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일은 드물지만 수의전 단골 요정 바이어에게 우연히 한 마리 사드릴 수 있었죠. 무슨 디오라의 귀족이 요정의 실증이 나서 파는 것을 싸게 산 모양이에요. 손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자 그럼 살 테니까 주세요. 감사합니다.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갑자기 내 셋이 갑자기 내 정색하고 있죠. 당연하죠. 이런 진품 싼 가격으로는 못 넘깁니다. 하지만 그런 돈은 저런 손님 돈이 안 됩니까? 그럼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세실 안 될까? 역시 저렇게 비싸면 살 수 없어. 그렇지 않아 저들은 요정이 불쌍하잖아. 하지만 아 왜 이렇게 울어대. 찡찡대지 마. 세실 부탁해. 어떻게 좀 해줘. 그렇다곤 해도 저건 파는 물건이고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있잖아 셋이 디오라를 떠날게. 왕에게 받은 금화 그거 못 쓸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했지만 그거야. 저 이걸로 저 요정 살 수 없을까요? 뭐야 이건. 이런 걸 받고 요정을 팔 수는. 띠용 헤 이것은 왕가의 금화. 역시 그걸로는 안 될까요? 당차 안 하래요. 이거는 대대대대 이걸로 교환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이것과 저 요정을 교환해도 아 별로 그런 거 갖고 있어도 쓸데도 없고 그쪽만 좋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입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상품을 가져오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그니까 아니 야 더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 있는데 아니 요정에다가 라시디 너의 목숨도 가져가겠어. 이런 것도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네 세주인님이 기다리신다. 자 빨리 안 나. 손님이 마음이라도 바뀌면 어쩔 셈이야. 응? 뭐야? 아예. 자 여기요 손님. 이것이 기다리던 상품입니다. 단 성질이 좀 사나우니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잘 됐어. 요정이 밖으로 나오게 됐어. 왜 그래 요정? 당신이 내 새주인인가요? 주인이라니 무슨. 부탁해요. 말을 잘 들을 테니 티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오 괴롭혀? 그런 짓 안 해. 그럼 왜 저를 산 거죠? 널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야. 그치 피나? 응 이제 요정아 자유롭게 밖으로 나와. 네? 자 밖으로 나와. 너 이제 자유야. 저 정말인가요? 그런 경호도 그만둬. 난 내 주인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세실이야. 네 이름은? 오 심쿵했다 이거. 심쿵해. 그럼 일을 시켜볼까? 창을 닦아버려. 나? 내 이름은 틴. 자 틴 언제까지고 그런데 있으면 또 악덕 상인한테 잡혀버린다고. 자 어서 도망가. 인간이 없는 곳까지. 응 왜 그래 틴. 도망 안 가? 나 세실과 함께 있을래. 뭐? 나는 하지만 나는 세실이 샀잖아요. 함께 있을 권리가 있어. 그 권리라니 그야 그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실 저렇게 말하는데 함께 데려가주자.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그녀도 안전해. 그건 그렇지만 그러자 피나도 부탁해. 금사빨 금사빨 그래 알았어. 모두 내가 모두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 함께 가자 틴. 저 정말? 그래 물론이야. 잘 됐다 틴. 응 야호! 자 가자 세시. 좋아. 요정 한번 사용해줘야 되긴 하는데 아 참 아쉽네. 야호 하늘이다 태양이다. 아 틴 용? 뭐지? 오호호호호 하늘이다! 진짜 하늘이다!
야, 너 팬티 다 보여. 난 이제 자유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 야호! 어이, 틴! 이것 봐, 세시. 나 이렇게 아름답게 날 수 있어. 푸르고 맑은 하늘을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어. 하늘은 나의 무대야. 저러다가 바운티 헌터 티, 아 트레저 헌터 딘 같은 애가 오면은 큰일 날 텐데. 총으로 갔다가 날개만 딱 맞춰가지고 네 잡겠죠. 굉장히 딘 정말 날 수 있네. 당연하지, 나는 꽃의 요정. 하늘에 나는 거라면 식은 죽 먹기야. 아, 딘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자 가자 얘들아. 그래 가자. 난 가장남 찾아서 하늘로 간다 한남들아. 그럼 바람정령이 있는 서쪽 산맥이란 대체 어느 쪽이지? 바람정령님? 그분이란 여기서 계속 북쪽으로 간 곳에 있는 바람의 협곡이 있지 않나? 바람의 협곡? 응, 확실히 거기에 바람의 정령 엘바님이 있다고 하지만. 좋았어, 장소만 알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 응, 이제 또 정령님을 만날 수 있겠어. 자 가자 셋이. 그래 피나. 자 가자. 잠깐만 기다려봐. 얘 아이템 같은 거 좀 봐야지. 클래스 체인지 같은 거 되는지 봅시다. 안 되는 거. 클래스 체인지 안 되고요. 교환. 어, 로리의 스택기 그리고 카이논의 원피스 이렇게 끼고 있네요. 됐고. 예, 일단 마류탄을 두 개 들어주도록 합시다. 왜 안 도망갔냐고요? 심쿵했나 봐요. 자 여기다가 저장. 저거 완전 나우시카 포즈예요? 그래요? 어디 쓰려나? 어? 여긴가? 대지가 갈라진 곳. 험난한 산길! 특별히 좋아서 이런 위험한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군. 모두들 돌아가자. 형 셋이. 아니 가자. 아 북쪽으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북쪽으로 갈게요. 여기다. 아무 텍스트 안 읽음. 진짜 굉장한 산길. 여기가 바람의 협곡이야. 분명 바람의 정령 엘바님은 이곳의 산 정상에 살고 있을 거야. 그래 어떻게 알고 있네. 신기하다. 모두 북으로 가자! 헛! 자, 북쪽으로 쭉쭉 이동해줄게요. 지금 누구 공략하고 있나요? 아직 공략 상대나 이런 건 정하지 않고 있고, 일단 진행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략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 팔머 포션 얻어주고요. 아, 길 어긋난 대로 절대 안 보네요. 자유도가 떨어지네. 아, 참. 이럴수가 셋이. 이 앞에 마수가 잔뜩 있어. 어떻게 하지 셋이? 일단 퇴각해. 뭐야 안돼? 여기 아이템 있는지 찾아봐야지. 여러분들 그럼 잠깐 로드 좀 할게요. 네 호감도 하락했으니까 로드 하겠습니다. 지산. 가자. 아니 틴 호감도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 틴이라 할 거야? 아니 저번에 그로우랜서 플레이할 때 못 보셨나요? 그로우랜서 요정도 네 나중에 인간처럼 크게 만들어줘가지고 네 그냥 아주 행복한 생활을 행복한 해피해피 라이프를 보냈죠.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플레이를 해야겠죠.
저번에 그로우랜서 엔딩 봤을 때 보면은, 네, 요정 원래 3년인가 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요정 만들어진 요정은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마력을 더 불어넣어줘가지고 인간처럼 다시 태어나가지고 살 수 있게끔, 네, 해줘가지고, 네, 주인공이 아주 해피해피 라이프를 보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마력 충전도 하고, 네, 매직링을 얻었답니다. 매직링이 뭘까? 여러분들 매직링이 뭘까요? 볼까? 교환. 틴 마법 쓰는 애예요? 틴 마법 쓰는 애인가? 잠깐만. 이제 피나는 그 뭐냐, 화약 마류탄 들고 다니지 말고 매직릭을 장비해 줍시다. 세븐 커스, 이건 뭐지? 세븐 커스 이거 뭘까요 도대체? 장비 틴 기생충이에요? 아, 럭 올라가는 거 로렌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로렌한테 줄게요. 누가 내 욕했나? 자, 로렌한테 세븐 커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틴한테 패더부츠를 줄게요. 패더부츠. 됐어. 요렇게 껴주면은 완벽하겠죠? 갑시다. 요시! 이기소! 아, 재채기 하니까 갑자기 목이 아프네. 자, 마수가 잔뜩 있대요. 싸워보도록 합시다. 자, 가자, 모두들! 아우님, 일본어 하루라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요? 아니요. 가시가 돋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겁니다. 카운터? 카운터는 뭐야? 카운터는 써놓으면은 알아서 되는 건가? 사키야, 날 지켜줘. 아하. 아, 뭐야. 카운터 먼저 쓰면 안 되잖아. 나 뭐 한 거야. 아, 턴이 넘어가 버리네, 그냥. 다 때리고 써야 되는구나. 아. 여러분들, 로드 하겠습니다. 로드 할게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로드 한 번만 할게요. 카운터가 저런 기술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파이널 스트라이크 해자 기술이에요? 그래요? 카운터 실패로 인한 로드. 카운터가, 네, 그런 카운터였구만. 싸웁시다. 이제 로드하는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에 세이브 로드가 없다는 분이 왜 요즘 자주 이렇게 로드를 하시죠? 이제 없을 겁니다. 그렇단 말이지. 얘네들 날라다니네? 뭐지? 한 칸 이동해서 게일 커터 써주고요. 잠깐만, 13이지 게일 커터. 게일 커터! 게일 커터! 써주고 카운터 써주고 파이널 스트라이크. 와우, 대박. 파이널 스트라이크가 이런 거였어?
내 힘을 보여주겠어. 이거라도 받아라. 오다닷. 에? 이거라도 받아라. 게이커터요, 게이커터. 별로 안 좋은데? 보였다! 자, 얘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볼게요. 힐링? 힐링이 힐이겠죠? 딱 봐도 힐이 힐일 것 같고. 콤바인이 뭘까? 드랭커는 뭐야? 콤바인 한쪽 급이에요? 얘한테 한번 써봅시다. 내 레벨으로 한 방에 끝이야. 마비시켜주겠어. 오, 마비시키는 거야? 오, 좋아 좋아. 마비 기능이 있는 내 기술을 썼네요. 치유의 빛이여 모여라. 맡기라고. 오, 뭐 저렇게 똥가루를 갖다 잔뜩 뿌려대네. 세실, 피나를 잘 지켜줘. 피나를 잘 지켜줘. 싫어. 자, 공격해줍시다. 한계의 장령님, 피나에게 힘을 빌려줘요. 감전되어라. 파샥. 잡았죠? 좀 더 강해져야 해. 이거하고 클리어 힐을 한번 써줍시다.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깃들어라. 요로롱. 빛 채워주고. 늦었어. 와, 반격을 하네? 대박이다. 네, 다 클래스 체인지 했어요. 전부 다 했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늦었어. 늦었어. 반격해. 와, 반격도 하네. 사기다. 세실이 사기 캐네요, 지금 보니까. 자, 봅시다. 적들 일단은 레벨이 몇인지 볼게요. 14, 14, 14, 14, 14, 14, 15, 15. 얘는 15야? 14, 13, 10, 15. 오케이. 일단 피나로는 적을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애들을 키워줍시다. 누굴 때리는 게 좋으려나? 게일커터. 게일커터! 네, 로렌 키워라. 로렌은 쓰레기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카운터 다시 써놓으면 되죠? 아직도 저렇게 많아?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프레임 에로우. 프레임 에로우를 갖다가. 별로 안 좋아. 썬더 홀드. 얘한테 한 방. 번개의 장령님, 피나에게 힘을 빌려줘요. 감전되어라. 감전되어라. 오케이. 딱이다 이거. 그런데 각 나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적들 다 죽었어요.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 적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라. 끝났습니다 이거 게임. 아직이네. 파이널 스트라이크. 파이널 스트라이크를 여기다 한 방. 아니다, 여기다 한 방. 내 힘을 보여주겠어. 이거라도 받아라. 아니요, 이거라도 받아라. 저는 내 로렌한테 경험치를 몰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전 로렌한테 경험치를 몰아줄 생각이 없어요. 요정을 키워야지. 요정 키워야지. 보였다!
셋이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때리기만 해도. 다들 늦었어. 네, 늦었다고. 틴이 지금 레벨이 낮아가지고 틴을 갖다 좀 키워줄게요. 아라쿠바르! 아라쿠바르! 받아라! 오다닷! 호호! 받아라! 호호! 호호! 받아라! 좋아, 좋아. 받아라! 아, 대박! 럭키! 저렇게 잡으면, 손해에요? 레벨 2업 했는데? 2업 했어요, 2업.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2업 했으면은? 콤바인으로 갖다 한번 달라붙어 볼게요, 그러면은. 레후! 달라붙었죠? 좋아. 아, 경험치 아무리 먹어도 200까지밖에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아, 조금만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아. 늦었어! 큽니다! 네, 노숙인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이런. 또 시청자 탓. 죄송합니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대기하라고요? 아, 틴턴이에요 저게? 알파오레시로 아니다. 게일 커터로 얘 때려줍시다. 게일 커터! 와, 피했어? 게일 커터 한 번 더. 게일 커터! 나의 마법의 힘을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빨리 손을 써야 돼. 아우님 윤민상 닮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파이널 스트라이크로 갔다가 공격을 해줍시다. 내 힘을 보여주겠어! 이거라도 받아라! 이거라도 받아라! 이거라도 받아라! 이거라도 받아라! 아니요, 오늘 엔딩 안 봅니다. 좋았어! 오케이, 레벨업. 끝을 내주지! 오, 살았어, 살았어! 안 죽었네? 으려! 어, 어, 뭐야, 얘 세 마리 다 때릴 수 있네? 그 정도냐? 오케이, 피했어. 대기. 저 몬스터 와무 닮았다고요? 졌단 말이지. 괜찮아 괜찮아. 이겼죠 이거? 게임 끝났어요. 게일 커터만 날리자. 게일 커터! 게일 커터! 한 방 더. 게일 커터! 잡았죠? 이 정도의 힘으로는 아직 부족해. 자키야, 날 지켜줘. 아, 딘이 들러붙어 있으면 데미지가 달아? 뭐야 이거? 딘이 들러붙어 있으면 데미지가 나는데요? 내 힘을 보여주겠어.
이거라도 받아라! 네, 누나 안 찾네요. 이거라도 받아라! 왜 피를 빨아? 끝을 내주지! 더욱 강해질 수 있어! 더욱 강해질 수 있어! 그래, 강해졌어. 네? 피만 빠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뭘 빤다고요?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그에게 깃들어라. 자, 얘라 클리어 얘한테 한번 써줘.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한 번씩만 써줘도 살아요. 아 참. 그런데 각도기로 벌써 다 쟀습니다. 킬각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끄떡 없어. 딴 말이지. 이거 봐봐, 안 죽잖아요. 간다. 알파 후레쉬. 알파 프레쉬. 아니요 아니요. 아, 또 안 맞았어 저게. 진짜 거지 같네. 와우, 뒤 들어가는 거 장난 아니네요. 자키야, 날 지켜줘. 내 힘을 보여주겠어. 이거라도 받아라. 더욱 가. 오케이, 레벨업 한 거 맞네요. 오케이, 이겼어. 도대체 몇 명 고소할 거예요? 고소 안 합니다. 낙승낙승 해냈어 셋이. 그래, 해냈다. 후, 강한 놈들이었어. 하지만 어떻게든 이겼어. 내 덕분이지. 자, 모두들 서두르자. 자, 서두르도록 할게요. 서두르기 전에 일단은 밖으로 나가야겠죠. 밖으로 나가서 자고 옵시다. 지금 한번 싸웠으니까 피곤할 테니까 한번 자고 올게요. 아무는 피나가 좀 틴이 좀 둘 다 좋은데 굳이 뽑자면은 네. 하, 일단 아 이거 근데 고르기가 너무 힘든 게 요정이어가지고 다영이 아니고요. 다영이하고 원배는 이제 네 여러분들 입에서 달고 사네 이제. 아니요, 돼도 할 거예요. 일단은 네, 그 뭐냐 휴식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여관 어딨지? 내일 근데 루키 PD 선정 안 할걸요? 내일은? 그냥 프로하고 스타만 선정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이번 달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쉬는 데 어딨어? 그 행사 무슨 행사요? 무슨 행사? 일단은 아이템 교환. 패더부츠를 빼버리고 마르탄이나 넣어줍시다. 마르탄을 많이 넣어줄게요. 노래는 마르탄 빼고 포션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포션 파스 채팅을 무시하다니요. 무시 안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관이 없어? 여기? 여긴가? 스파 갑시다. PD 마스터죠? 그게 뭐예요?
뭘 또 마스터입니까? 뭐가 마스터예요? 가자. 쭉쭉 올라갑시다. 옆으로. 어? 여기 아닌데? 여긴가? 아, 참.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다. 시청자분들의 말이 점점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용기 1편이 좋아, 2편이 좋아? 저는 2편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2편이 왜 낫냐면요. 네, 좀 더 인터페이스가 깔끔해지고,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가지고, 2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딘 때문에 1위라고 할 줄 알았는데 딘 좋긴 하죠. 근데 딘의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남캐라는 여기는? 여기 바람의 마을 테일이야. 호 이런 계곡에 마을이 있네. 하지만 마을 친구 왠지 인적이 드물군. 테일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 디오라를 따라준다면 목숨은 살려주지. 그러니 항복하기 바란다. 띠용? 저 목소리는? 티에라? 띠용. 나는 당신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왕국에 항복한다면 이 이상 괴롭힐 생각은 없다. 딘 vs 다영. 딘이죠, 딘. 웃기지 마! 우리는 무슨 디오스인지 뭔지 공격하지 않아! 대체 우리가 도적단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바람의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 왕도를 정복해 이 나라를 우리 건데서 만들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그것은... 지혜라! 뭘 망설이는 거야! 이 마을 사람들의 우리 왕국의 목숨을 노리고 왕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 그런 자들을 동정할 필요는 없어! 디에라, 너에게 남은 선택은 이제 그다지 많지 않다. 이 게임 일주일 이상 걸리냐고요? 아니요? 아닐걸요? 네가 명예로운 기사로 계속 남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 이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켜 가디스님께 그 충성을 보이는 것이다! 아, 알고 있습니다, 튜네님. 자! 주저 말고 죽여라! 디에라! 우리 왕국을 거역하는 녀석들에게 그 죄와 중함을 알려줘라! 근데 설마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줄이야. 나 어릴 적부터 기사를 동경했었지. 그리고 그걸 꿈으로 끝낼 수 없어서 나 13살 봄에 마을을 떠나 혼자 왕국을 건너 군인으로서의 수행을 했다. 그것은 피나는 고된 수행이었고 나는 여자를 버리고 전투기술만을 몸에 익혔지. 그리고 그 힘든 나날을 모두 견뎌냈을 때 나는 여자이지만 기사가 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기사는 내게 있어 인생 그 자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난 이제부터 악마가 되겠다! 오, 악마가 된대요? 자, 죽여라, 티에라!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하이! 마을 중민이여, 용서하라. 나는 너희들을 쓰러뜨리겠다. 증오하려면 증오해라. 나에게만 모든 원한을 퍼붓고, 그리고 죽이니, 악마에게 영혼을 판 티에라 엠러드를 욕하면서, 오, 기다려! 뭐야. 그만둬, 티에라! 어머니? 에? 어머니? 너는 사람을 간단히 죽이는 애가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걸어 기사를 쟁취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이 하얀 갑옷을 지금 왕국의 명을 거역하면 저는 다시 이 갑옷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싸워야만 해. 괜찮아요. 어머니만은 살 수 있도록 제가 두뇌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비켜주세요, 어머니. 티에라, 넌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나 어떻게 되든 괜찮아. 그보다도 난 네가 걱정이야. 넌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 아는 아이야. 하지만 지금 아직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 눈을 뜨렴, 티에라. 아직 너 어릴 때 본 기사 이야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뿐이야. 현실을 제대로 보렴. 그리고 살아라. 내가 사랑하는 날 티에라. 에? 어머니! 용.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허망한 거야. 어머니 정신 차려요.
기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상관없잖니. 느껴봐 티에라. 정말로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그래 알았어. 돼지 설마 스스로 딸의 창으로 가슴에 찔려 숨을 끊을 줄이야. 모녀가 둘 다 어리석군. 띠용. 튠에 난 결심했다. 드디어 결심했는가? 그럼 어서 주민들을 없애라. 그게 아니야. 방금방 내가 나를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난 기사다. 비록 왕국에 충성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뜨거운 기사도가 충만해 있다. 그러므로 난 싸우겠다. 칭호 따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계속 기사이기 위해서. 그래. 정신 나갔나 티에라. 그럼 좋다. 그럼 내가 직접 너와 이 마을의 정의의 절차를 내려주마. 왕궁에 그리고 가디스님께 거역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가르쳐주마. 어머니가 희생해서 깨우쳐줬네요. 괜찮아. 어머니는 드래곤볼로 살려주면 돼. 절대로 피나마는 죽게 하지 않겠어. 그런데 이제 티에라 어머니가 죽은 거 보고는 네, 드래곤볼로 살리면 된다고 그러죠. 티에라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티에라의 피나 티에라의 기분 알 것 같아. 티에라는 자신의 솔직한 뿐이야. 알았어. 지금은 티에라를 구하자. 세시 모두 가자. 티에라에게 가세한다. 좋아, 하자고. 세시리 한다면 나도 돕겠어. 그래, 가자. 티에라 엄마 감동 대감동인데 아점. 네. 자, 가서 바로 싸워볼게요. 뭐야, 왜 없어? 아, 여기 있구나. 티에라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저쪽에 가서 싸우고 있어야지. 여시! 도마츠도 아지마리다 돼! 이구서! 헛! 전력! 갑시다. 녀석들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한 이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내 힘을 보여주마! 요시 토바츠 어쩌고가 무슨 말임? 네, 토벌의 시작이라고요. 토벌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얼굴에 문신한 놈 졸세다고요? 알겠습니다. 트랭커가 안 맞네. 일단 대기해줄게요. 세실, 피나를 잘 지켜줘. 와, 저기 안다? 반드시 쓰러뜨리겠어. 그래, 이렇게 살살 유인해가지고 적들 잡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 적들 살살 유인해서 세게 때려주면은 잡을 수 있죠. 알파 플래시! 네, 티에라 나와가지고 탱커 한 명 늘었어요. 얘들 레벨 봅시다. 레벨 15네. 지금 티에라하고 틴을 키워야 돼요. 티에라하고 틴. 얘네들한테 경험치를 몰아주도록 합시다. 이건 맛이 어떠냐? 대기. 파이널 스트라이크 쏴줍시다. 내 힘을 보여주겠어. 이거라도. 마모님 빨리 대시하세요. 여고생이래요. 파파님 여고생이라고요? 이거라도 받아.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사진 보여주기 전까지 믿지 않습니다.